한국에서 찍힌 진짜 UFO 사진. 1995년 9월 4일 가평에서 이런 사진이 찍혔습니다. 이 사진은 김성규 기자가 찍은 시골 노부부의 사진인데 평범해야 할 사진에 이런 UFO가 찍힌 것이죠. 당연히 이 사건은 화제가 되었습니다. 이 UFO가 조작되지 않은 것을 검증하기 위해 UFO 연구단체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에 검증을 의뢰했는데요. 결과는 놀랍게도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도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사진 속 UFO는 직경 450m, 초속 108km로 비행 중이라고 계산됐는데요. 이건 100층짜리 아파트보다 더 큰 게 서울에서 충주까지 1초 만에 간 거와 비슷하죠. 또 기자가 이 사진을 찍을 당시 굉음은 전혀 들리지 않고 이상한 빛이 번쩍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. 과연 세상에는 진짜 UFO가 있는 걸까요?